네, 이번 시간부터는 2장의 연소공학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연소공학은 이제 여기 5가지 과목이 있죠. 우리 기사를 볼 때는 5가지 과목 중에서 이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과목 여기 연소공학 빼고 나머지 4과목만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산업기사에서도 이 연소공학에 관련된 문제가 이 방지 기술에서 한네 문제에서 일곱 문제 사이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연소공학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보시든 아니면 기사를 보시든 이 과목의 연소공학은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소공학은 이제 이 과목 연소공학 이렇게 다섯 가지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1장은 보면은 연소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연소를 할때 필요한 연료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배기가스가 뭔지, 발열량이 뭔지, 이렇게 기본적인 연소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연료의 종류랑 특징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요, 이제 연소에 이제 들어가는 계산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한마디로 연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량은 얼마고, 공기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는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 발열량은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양에 관련된 계산을 우리가 연소 계산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다음 3장에 가면은요. 이제 연소 설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연소시키는 설비, 한마디로 보일러 같은 거, 그래서 소각시설, 이런 연소시설을 다루게 돼요. 근데 연소시설은 어떤 연료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를 쓴다 그러면 연소시설이 딱 다르고요. 액체 연료 쓸때 연소시설 다르고 기체 연료일 때 연소시설이 달라요. 그래서 각 설비들, 연소 설비들을 이제 장단점이 뭔지 특징을 살펴보게 돼요. 다음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다 보면은 그을음, 검댕이 생기죠. 그래서 그 발생하는 검댕량이 얼마인지, 검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거를 4장에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통기 및 환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환기시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후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환기를 할 때, 이제 후두에 우리가 양을, 펌프를 사용을 할때 양을 얼마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환기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4장하고 5장은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이 짧고요.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야 될 부분은 요 1, 2장에서는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소에 이제 어떤 틀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문제는 잘 나옵니다. 연소 설비. 기체를 사용할 때, 액체를 사용할 때, 고체를 사용할 때각 연소가 설비가 어떤지 장단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1, 2, 3장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번 시간은요.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1장의 챕터 1, 연소 이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소 이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소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가 어떤 건지 틀을 잡고요. 그다음 챕터 2에서는 아까 우리 연료 얘기했죠. 고체, 액체, 기체 연료의 종류랑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챕터 1 연소 이론부터 볼게요. 자, 연소가 뭔지부터 볼게요. 자, 지금 연소 했는데 산화가 나오네요. 산화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를 모두 다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근데 산화에도 보면은요, 속도에 따라서, 산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산화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소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폭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속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되는 속도, 혹은 뭐 산화되는 속도, 혹은 반응 속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 열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속도 느린 산화 반응이 철이 녹스는 거 이런 거죠. 철은 녹스는 게 철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천천히 산화가 되니까 녹이 이제 쓰면서 열만 나와요. 근데 연소가 되면은 이 열에다가 뭐까지 나오냐면 붉고 빛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열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면 그냥 퍽 터지는 거죠. 이게 폭발이 돼요. 그래서 셋다 산화지만 우리는 어떻게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면요. 열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느린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열을 얻을 수가 없고 너무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되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어느 정도 연소 속도가 나오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을,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연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소도 산화인데
속도가 빠른 산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소를 하려면은요 어떤 게 필요한지 볼게요. 연소가 되려면 자 여기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연소가 되려면요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소는 그럼 탈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가연분이 필요해요. 가연성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 가연분이 지 혼자 그냥 있다고 태우는 게, 그러니까 연소되는 게 아니죠. 산소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산화되는 게 연소라 그랬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가연분과 산소만 있으면은 되냐? 아니요. 아까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그 속도가 날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가 되면은 이제 산화물이 나올 거예요. 그 산화물과 그 다음에 연소니까 열과 그 다음 빛이 반응열과 불꽃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가연성 물질, 탈수 있는 물질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제 연료예요. 그래서 연료에다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같이 어느 정도 온도를 높여주면 이제 타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오는 게 산화물이 우리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소되고 나면 나오는 이제 배출가스, 배기가스. 가스들이 연소 생성물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연소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오냐? 그게 발열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소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연소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연소할 때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예요. 탈수 있는 성분, 가연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산소 공급은 이게 뭐가 되는 거? 공기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얘네 둘만 있다고 해서 우리 연소 안 된다 그랬죠. 네. 어느 착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을 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연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연소도 이제 연소 보셨죠? 연료에다가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서 착화점 이상의 온도를 높여주면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소도 좋은 연소도 있고 또안 좋은 연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연소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연소예요. 가장 이제 연소 효율이 높고 이상적인 연소. 가장 대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배기가스 적게 나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연소가 완전 연소예요. 근데 그냥 완전 연소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세 가지 조건이 우리가 3T, 3T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볼까요? 가연분이 있어야 됐고, 가연분, 그러니까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온도를 어느 정도로, 네,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어느 온도? 착화점 이상의 온도를 높여줘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연소 생성물, 즉 배기가스 나오고 그다음에 네, 열과 빛이 나온다 그랬죠. 발열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상적이 되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착화점 이상의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영어로 temperature니까 T가 들어가고요. 근데 완전 연소가 되려면은 충분히 연소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time에 T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료랑 산소가 잘 섞여야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우리 연소도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섞여야 되니까 혼합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영어로 이게 혼합이 turbulence예요. 그래서 3T가 만족돼야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연소가 이제 발생하는 조건이 3T였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소가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왜 그럼 완전 연소는 좋은 거고 완전 연소 아닌 걸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그럼 불완전 연소는 왜안 좋은지 볼게요. 자, 완전 연소는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해야 이 연료가 산소랑 다 반응해서 연소돼서 연소 생성물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적으면은요 연료가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착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높아야 완전 연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도 낮으면 불완전 연소 되죠. 그다음에 우리 불꽃색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붙이면 처음에 무슨 가스레인지 키면 파란색 불꽃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불순물 넣어주면은 우리 황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덜 밝음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불꽃색은 보면요. 완전 연소되면 밝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온도가 좀 높으면 푸른색으로 돼요.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덜 밝고요. 이제 뭐 노란색, 뭐 황색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볼게요. 완전 연소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태울 수 있는 성분을 우리 원소로 보면 세 가지예요. 누구냐면 탄소, 수소, 황이에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되는 게 연소인데, 자, 연료 중에 탄소가 산소를 만나면 완전 연소되면 연소 생성물이 CO2가 나와요. 그다음에 수소는요, 산소랑 만나면 수증기, 그러니까 H2O가 되고요. 황은 연소되면은 SO2가 돼요. 그래서 요 CO2, H2O, SO2가 나오면은 이게 완전 연소돼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CO2, H2O 되는데, 근데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여기 CO 한번 볼게요. 만약에 산소가,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수소 분자 하나랑 만나서 CO2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두 개인 게 수소가 하나밖에 없었, 아니, 산소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탄소는 두 개인데. 그러면은 CO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되면은요, 이 CO2랑 H2O는 우리가 청정가스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완전 연소되면은 CO라던가 아니면 그을음, 타르, 매연, 탄화수소. 그러니까 지금 탄소랑 결합할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 버리면 얘네들이 CO2가 되지 않고 다른 물질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CO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연이랑 탄화수소, 타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매연이 발생하는 거죠. 불완전 연소되면. 그래서 불완전 연소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연소랑 우리 불완전 연소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 안 좋다 그랬죠. 왜안 좋아요? 네, 산소가 부족해서 다른 애들이 그 CO2 말고 다른 애들 매연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는 산소 부족할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소가 안될 때의 그러니까 비성상적인 현상, 요거를 이제 연소시 발생되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산소 부족할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CO 같은 일산화탄소 같은 애가 나오고 매연과 그을음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상현상은 이제 요거 역화예요. 자, 요거는 특히는 우리 기체 연료, 그러니까 가스, LPG나 LNG 가스 이용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가스레인지 생각해 볼게요. 가스레인지 여기 있어요. 가스레인지 우리 가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연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으면은 요 가스레인지 밑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료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연료탱크에서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료의 분출 속도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연소되는 연소 속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연소가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봤더니 산소하고 결합할 연료가 이제 그럼 딸리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근데 연료를 여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출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우고 싶은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왜?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체 연 이제 연소 중인 이 불꽃이 연료를 찾으러 이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연료 탱크까지 들어가면 터지겠죠.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화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분출이 빨리 되고 연소 속도가 적당해야 우리 계속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는데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리다 보니까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불꽃들이 누구를 찾아서 연료를 찾아서 이렇게 어디로 연료 탱크로 거꾸로 들어가서 터지는 현상 이걸 백파이어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서 터진 거죠. 그래서 역화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혹은 분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이 기체 연료가 문제가 돼요. 자, 그다음 선화는요, 불꽃이 영공위에 들뜨는 현상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요건 반대예요. 분출 속도가 못하네요. 분출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니까 연료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태우는 것보다 연료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연료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불꽃이요, 이 위에 그냥 튀어요.
그래서 불꽃이 영공위에 들뜨게 되죠. 언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너무 빠를 때. 그 역화의 반대죠. 역화는 분출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거고, 선화는 분출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황염 그러면, 자, 우리 잘 타면 가스레인지 푸른색 불꽃이 뛰는데, 불꽃이 이제 그뭐좀 불순물 들어가게 되면 황색으로 변하게 돼요. 어떨 때 이걸 볼수 있냐면,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우리 라면 삶아 먹다가 라면 넘쳐가지고 여기 물 들어가면 황색 되죠. 가스 불꽃 색깔이 그게 황염이에요. 왜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완전 공기 산소가 이제 들어가야 잘 타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공기랑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못 만나서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이제 이상 현상이 있는데 그냥 아, 용어만 이게 어떤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차카온도 볼게요. 차카온도. 우리 아까 연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착화점이 뭐냐면,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예요. 최소 온도. 근데 우리 착화점이 있고, 인화점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착화점이라는 거는요, 연료를 이제 온도를 높여줘서 이제 태우는데,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이제 불이 붙는 온도가 착화점이에요. 인화점은 뭐냐면 불꽃이 있을 때 연소가 되는 온도예요. 자, 여기 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성냥 한번 생각해 봐요. 성냥에다가 이제 성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불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꽃을 이렇게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인화점 이상이 되면 불을 붙였을 때, 한마디로. 불을 붙였을 때 인화점 이상에서는 불이 붙는 거예요.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화점보다 착화점이 더 높거든요. 이 착화점은 불꽃이 없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인화점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은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착화점이 안 되면 계속 불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써줘야 돼요. 근데 착화점 이상까지 가버리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불꽃을 만들어주잖아요. 한마디로 불을 피우지 않아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스스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화점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내가 에너지를 덜 써고 그 불꽃이 없어도 계속 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화점 이상으로 해줘야 스스로 연소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연소할 때 기준은 착화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착화점은요, 자, 뭐예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인화점은 불꽃 있을 때불 붙는 온도, 착화점은 불꽃 없을 때 스스로 불 붙는 온도예요. 그래서 착화점이 더 높다 그랬죠, 인화점보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착화점이 예를 들어서 뭐 60도씨인 애가 있고 연료가 40도씨인 연료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연료는 60도 이상이 돼야 연소가 되는 거고, B라는 애는 40도 이상만 되면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훨씬 더 연소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 실내 온도 20도예요. 그럼 20도에서 40도 만드는 게 60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덜 들이고 쉽겠죠. 그래서 착화점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연소가 더 쉬워요. 근데 연소가 더 빨라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폭발이 된다 그랬죠. 연소가 쉽다는 얘기는 폭발의 위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착화점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40 말고 60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높으면 여기서 이만큼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착화는 힘들어요. 그래서 연소는 어렵고요. 폭발의 위험은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볼게요. 착화점하고 연소랑 폭발이면 반대로 가요. 착화점이 낮을수록 연소 쉽고 폭발되기도 쉽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화점이 낮아야 불 붙이기 쉬운 거예요. 불 붙이기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소도 잘 되고 폭발도 잘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착화점이 변해요. 그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착화온도가 언제 낮아지는지. 착화온도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연소되기 쉬운 거죠. 그만큼 폭발의 위험이 큰 거예요. 그죠? 뭐 언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 진짜 잘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다 높을수록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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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수록인데 요 낮은 거세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낮은 거세개 빼놓고는 전부 다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기 쉽죠? 그럼 어떤 게 낮아진지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낮을수록 열 전도율 낮을수록 탄화도 낮을수록 착화 잘 돼요. 나머진 다 높을수록. 산소 많을수록 당연히 연소 잘 되니까 착화 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소랑 친할수록 연소 잘 되니까 착화 온도 낮아지고요. 반응성이 크면 당연히 연소 잘 되니까 착화 온도 낮아질 거고, 활성도가 크면은 반응 잘하니까 착화 온도 낮아지고,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착화 온도 낮아지고요. 분자 구조 복잡할수록 착화 온도 낮아지고, 비표면적이 크면은 비표면적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 말은 연소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화 온도 또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역시 착화 온도 낮아지고,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 온도 낮아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요세 가지 활연, 탄, 요거 세 개는요, 낮을수록 낮아지니까 방향이 같이 가죠. 나머지 애들은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물질마다 착화 온도가 이제 연료마다 착화 온도가 달라요. 이거 근데 문제 나오긴 하는데요. 뭐 여러분 못 외워요. 참고만 하세요. 문제 이 문제 나오면 다음 중뭐 착화 온도가 가장 높은 연료는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못 맞춰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 연소의 형태와 분류입니다. 자, 우리 연료 타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연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고체 연료는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소 형태가 한 7가지 있어요. 그 7가지 중에서 표면 연소, 분해 연소, 혼연 연소 잘합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는 주로 증발 연소하고 분해 연소나 심지 연소할 수 있어요. 기체 연료는요, 보통 확산 연소, 예원한 연소하고요. 요거 두개 섞여 있으면 우리가 부분 연소라고요. 부분 예원한 연소라고 합니다. 자, 9가지인 것 같지만 여기 주목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 연소의 형태를 보면은, 자, 고체 연료 그러면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잘한다. 액체 연료는 증발 연소 잘한다. 기체 연료는 확산이나 예원한 연소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연소가 어떤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요즘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표면 연소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 표면 연소, 그러니까 한번 여기 석탄, 목탄, 코크스 생각해 볼게요. 석탄이라고 해보세요. 그 석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표면에, 그러니까 불꽃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표면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표면에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게. 그래서 표면 온도 증가했다가 이제 점점 고온이 돼서 내부까지도 이렇게 고온이 돼서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착화점 이상 되면 이제 연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특히나 이제 석탄. 석탄이 고체 연료예요. 그죠? 고체로 된 연료니까. 그래서 석탄이 대표적으로 표면 연소하는 애예요. 자, 그다음 분해 연소 볼게요. 분해 연소는요, 휘발분이 많으면, 휘발분은 날아가는 애죠. 그래서 휘발분이 많은 애가 하는 연소예요. 그래서 우리 휘발분이 많으면은 이거 다른 말로 이제 매연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연기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연이 많은 거니까 별로 좋은 연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소가 잘 되면 이렇게 불꽃이 동그랗게 키 작은 애 나와요. 그래서 짧은 불꽃, 얘를 단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푸른색 불꽃이 나와요. 그래서 연소가 잘 되면, 연소가 좋으면, 잘 되면 청염과 단염이 생기는데, 휘발분이 많으면은요, 이게 연소가 잘안 돼서 이렇게 길다란 불꽃, 요걸 장염이라고 그러고요. 색깔이 붉은색 불꽃이 나와요. 그래서 연소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잘 되려면은요, 휘발분이 적고 고정탄소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표면 연소는 고정탄소가 많은 애가 이제 연소되는 거라서 청염과 단염이 나오고요. 분해 연소는요, 휘발분이 많기 때문에 연소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적염과 장염이 나요. 어떤 애? 나무 태우면. 나무 태우면은 막 연기 엄청 많이 나죠. 왜? 휘발분이 많으니까. 나무 태우면 냄새 많이 나는 이유? 휘발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보다는 석탄이 좀더 우리가 연료로서는 좋잖아요. 왜냐면은 연소가 더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훈연 연소는요,
이제 열분해를 해서 이제 휘발분이 나오는데 이게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연기만 엄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엄청 나오는 연소를 우리가 훈연연소, 발연연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액체연료 볼게요. 액체연료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심지연소 있었는데 증발연소는요, 제가 볼게요. 액체, 석유예요, 석유. 석유는요, 휘발이 잘 되죠. 그러니까 증발이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휘발성이 높은 연료가 증발되면서 기체로 바뀌겠죠. 그죠? 액체연료가 증발돼서 기체로 바뀌어요. 그럼 그 기체가 한마디로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애들 대부분의 액체 연료가 증발 연소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분해 연소라는 것도 있어요. 액체 연료는. 근데 우리가 증발이 시작되는 온도가 증발 온도고 열분해가 시작되는 온도가 열분해 온도예요. 보통은 열분해 온도가 더 높아요. 증발 온도가 더 낮고.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증발 연소하는 거예요. 근데 분해 연소는 반대로 증발되는 온도보다 열분해 온도가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부터? 온도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온도 높여주니까 열분해 시작하는 온도가 더 낮으면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 증발 온도보다 분해 온도가 더 낮은 애는 열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증발되기 전에 열분해 하니까. 그래서 휘발분이 표면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휘발분이 표면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서 그게 연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순물이 많은 거죠. 불순물이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고체도 들어가긴 해요. 목재라든가 석탄이니까 중류. 그러니까 점도가 큰 중류 같은 거는 분해 연소 잘해요. 자, 그럼 볼게요. 보통의 석유는요. 그러니까 보통의 액체 연료는 증발 연소하는데 중류는 분해 연소한다는 걸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다음 심지 연소 볼게요. 여러분 요거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알콜 램프 같은 거 있고 액체죠. 여기에다가 심지 꽂아놓고 여기 불 피우는 거 있죠. 그죠? 액체에다가 요 심지 꽂아놓고 불 피우는 거. 이게 심지 연소예요. 그러면은 요 액체 연료가 심지를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에 의해서 모세가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불이 붙는 거. 요게 심지 연소입니다. 자, 그다음 기체 연료는 확산 예혼합, 부분 예혼합이에요. 확산하고 예혼합은요. 한번 볼게요. 확산이 먼저고요. 혼합이 먼저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연소되려면 연료랑 누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잘 섞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연료랑 공기를요. 자, 근데 연료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기체 연소는 이렇게 분사시킨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공기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료를 뿌려요. 확산시켜요. 확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기랑 만나서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먼저면 확산 연소예요. 그다음에 예혼합 연소는 미리 이제 공기랑 연료를 먼저 섞어줘요. 그 혼합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공기랑 연료를 같이 뿌려요. 확산을 나중에 시키는 거. 요게 예혼합 연소입니다. 근데 요둘 중에 우리 아까 역화 했잖아요. 역화. 그러니까 백파이어. 역화의 위험이 큰게 누구냐면 예혼합 연소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섞고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혼합 기체 분출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죠? 왜 확산이 뒤에 있으니까. 분출 속도가 느려서 역화의 위험이 큰게 예혼합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먼저니까 분출은 늦게 돼서 역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부분 예혼합 연소는요. 이거랑 두개 절충식이에요. 그러니까 섞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분은 확산 연소를 시키고 1분은 또 예혼합 연소를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절충형 이렇게 나오면 부분 예혼합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요 위에 있는 확산 연소랑 예혼합 연소들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표로 먼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연소의 종류. 그죠? 그래서 표면 연소, 분해 연소, 나머지 발연 연소, 증발 연소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걸 가지고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이건 안 했죠. 자기 연소. 다른 말로 내부 연소라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는요, 우리 연료는 원래 연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연료 자체에 이미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 혼자 연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폭탄은 그냥
걔만 갖다 놔도 따로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안에서 터진다 그랬죠. 연소가 더 빨리 일어나면 폭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폭탄들은 연소하는 게 자기 연소, 내부 연소랍니다. 그래서 자가 연소, 자기 연소, 내부 연소 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지 혼자 있어도 터지는 애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내용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연소 반응에서 가연 성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연료가 있고 연료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탈수 있는 물질, 가연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연료에다가 공기를 가해서, 즉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착화점 이상의 온도로 높여주면은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소되면은 나오는 게 연소 생성물. 이게 배기가스라고 그랬죠? 어떤 거 CO2, H2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과 빛이 나오는데 이 열이 에너지, 즉 여기서 우리가 얻는 열량을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산소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조연성 가스,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연성은 직접 지가 타는 애고, 조연성은 자기가 타지는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애예요. 근데 이 조연성 기체, 즉 산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죠.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 누구?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성 기체, 결국에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 있는 애. 산소도 되고요. 산화질소도 되고요. 그다음에 할로겐계 물질, 그러니까 염소라든가 아니면 플로르, 브롬 이런 것들을 할로겐계 물질이라고 그래요. 얘네들도 뭐가 될수 있냐면 이 태우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유황이 돼요. 근데 이 유황이 뭐냐면 황이에요. 자, 우리 가연분 뭐라 그랬어요? 탄소, 황, 수소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 셋은 가연분, 탈수 있는 애에 들어가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우리 쓸 거예요. 연소 계산할 때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착화 온도. 언제 낮아지는지. 그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 다 클수록 착화점이 낮아지는데, 자, 세 개는 낮을수록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세 개가 어떤 애? 활성화 에너지 있었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 그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탄화도예요. 요거 세 개는 낮을수록 낮아지고, 나머지는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거 봤더니, 자, 낮아지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활성화 에너지 낮을수록 낮아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 셋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복잡할수록, 높을수록, 클수록 이 돼요. 클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푸니까 간단하죠. 복잡해 보였는데. 자, 정답 2번이에요.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7번에는 연소 형태 나왔네요. 자, 연료, 연소의 종류 중 흑연, 코스, 목탄 등과 같이 대부분 탄소만으로. 탄소 많은 애, 휘발성 적고 고정탄소 많은 애 어떤 연소한다 그랬어요? 네, 표면 연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자, 9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연소의 종류 중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목재, 석탄, 타르 등은 요 연소 초기에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긴화염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하게 되는데 이런 연소를 뭐라고 하냐? 분해 나죠. 열분해. 그래서 분해 연소예요. 그래서 고정탄소 많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표면 연소한다 그랬죠. 근데 휘발분이 많으면 고체 연료는 분해 연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0번 볼게요.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연료로서 휘발유, 등유, 알코올, 벤젠 등의 액체 연료의 연소태. 자, 증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증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니까 뭐 잘해요? 증발 연소 잘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중유. 중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연소? 분해 연소 잘하지만 액체 연료, 대부분의 액체 연료는 증발 연소 잘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12번 볼게요.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가? 기체 연료, 확산 연소, 예온함 연소, 두개 섞은 부분 예온함 연소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분해 연소는 어디? 고체랑 액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일단 13번 볼게요. 화염이 길고 그을음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역학의 위험이 없으며 공기와 가스를 예열할 수 있는 연소 방식은 그랬어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확산 연소랑 예운화 연소 있었는데 얘는 먼저 예운화, 먼저 혼합되니까 분출이 늦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출이 늦어서 뭐가 역학 위험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역학 위험이 없다 그랬으니까 확산 연소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15번. 니트로글리세린, 폭탄, 다이너마이트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자가 연소, 자기 연소, 내부 연소예요. 그래서 1번 정답. 그래서 우리 니트로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 원료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한다 그랬어요? 폭탄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어도 자기 혼자 터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정답.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연소가 뭔지, 그죠? 작가점이 뭔지, 연소가 이제 어떤 건지 살펴봤고, 그리고 연소에 들어가는 연소의 형태들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